재벌 개혁이 당 강령에 있을 정도로 친기업 정서와 거리가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대기업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민생과 기업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이 이번엔 현대차 그룹을 초청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전자, 대한상공회의소,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네 번째 기업 초청입니다. 민주당이 그 반기업적인 정당은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글로벌 기업을 어떻게 잘 키워낼 거냐. 이것이 국민 경제를 키우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토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려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자율주행과 배터리 등이 집약된 미래 모빌리티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기업의 기술 개발은 물론 규제 개혁 등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도 절실합니다. 저희의 기반이자 강점인 차량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차량, 로보틱스, 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에 선정된 광주도 자율주행과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으로 대표되는 내연차 위주의 생산 라인을 넘어 전기차 기반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관련되는 부품 업체들도 과거의 내연기관 중심에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나 IT 쪽 부품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기업 초청 토론회가 정쟁에만 매몰된 국회에 민생과 경제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